린치피는 겸손한 부품이다. 동네 철물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 바퀴를 축에 고정시켜주기도 하고 작은 부품들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저 톱니바퀴가 아니다. 당신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예술가.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진정한 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관심을 갖는 곳에 소중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예술, 바로 창조성을 펼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자본주의라는 기계의 그 대량 생산 시대에 이름 없는 톱니바퀴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앞에 놓인 그 두 갈래 길을 보여줄 것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 마음속에 지닌 그 창조성과 샘솟는 활력을 꺾어버리는 그 음모, 그것을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성공을 이룰 것이다. 이 책은 나의 개인적인 선언문이자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동안 우리가 일해온 방식을 되돌아보고 의심을 품어보라. 그것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시스템의 꼭두각시노름에 끌려다니는 일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당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갈 시간이 찾아왔다. 절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 안일한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이제 당신은 소중한 예술을 창조해야 할 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지 따지지 말고 그저 사람들에게 선물, 당신의 창조성, 그 재능을 나누어 주라. 당신의 행동이 사람들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먼저 베풀 때에라야 비로소 당신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지난 수백 년간 사람들은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임금과 맞바꾸기 위해, 그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과 사기, 그리고 세뇌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의 종말이 바로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다. 틀에 박힌 기존의 방식, 대량 생산 시대의 획일화된 유행과 미디어 권력의 소수의 독점. 그런 시대는 이미 종언을 고하고 있고 앞으로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 바로 창조성의 시대이다. 우리 모두는 총명함을 타고났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창조하는 예술은 값지다. 그것은 우리, 바로 당신만이 할 수 있다. 아니, 당신이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일어나 선택을 하고 남들과 다른 차이를 만들라. 이것이 바로 린치핀이 되는 길이다. 지난 시대의 패러다임. 학교에서 착실히 공부하고 규칙을 잘 따르고 시간을 준수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공장의 일꾼이 되어 보살핌을 받는다. 유감스럽게도 특별히 총명할 필요나 특별히 창조적일 필요는 없었다. 성실함으로 많은 돈을 받고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안정적 일자리도 얻었다.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신경 써준다.
이것은 정말 뿌리칠 수 없는 흥정. 이토록 강렬한 유혹에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열광해왔다. 그리고 그런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와 시스템, 정부를 구축했다. 우리의 선택은 성공적이었고 거대 기업들이 우리를 돌봐줬다.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우체국이며 동네 가게들이 우리를 돌봐줬다.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시간을 잘 지켜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었고 오랜 시간 그것은 우리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작동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일자리는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남에게 베풀었다 해도 그에 걸맞은 존경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훌륭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다. 분명히 기회다. 내가 하는 일을 진짜로 즐길 수 있는 기회. 동료와 고객에게서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 지금껏 줄곧 감춰왔던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깨진 거래. 그 과거의 패러다임을 원래로 되돌려놓기 위한 노력은 무모한 헛수고일 뿐. 시대는 이미 변하고 있다. 불평해도 소용없고 투덜댄다 누가 들어주지도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거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시스템에 순응하여 안정적 삶을 이룰 때보다 더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그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당신의 재능과 창의성과 예술을 당신의 지렛대로 삼는 거래, 그 패러다임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참모습을 가리고 있는 그 평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학교와 시스템, 그리고 직장. 그 안에서의 규칙이 우리의 평범함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당신이나 그 어느 누구도 거대한 기계 속 이름 없는 작은 톱니바퀴가 되라 태어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런 톱니바퀴가 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톱니바퀴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린치핀이 되는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돼야만 한다. 사회가 제시하는 모범을 내면화하지 말라. 우리는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 아닌 고유한 인간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내뱉어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라. 어느새 누구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린치핀은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 남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이끌고 관계를 맺어준다. 공장과 회사는 과거의 유산. 이것은 분명 커다란 위협이며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껏 새로운 변혁과 혁명을 두려워한 이유는 과거를 청산하는 고통이 너무도 진안하여 그 열매를 한참 후에나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혁명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스스로 그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때 그에 대한 보상은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의 패러다임. 그 안에선 우리가 아무리 성실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톱니바퀴였다. 누구나 자신의 처음 이직과 퇴직을 떠올려보라. 처음엔 자신이 없으면 그 일이 돌아갈까 궁금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든 결국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 그것이 결국 시스템 안에서 톱니바퀴로 일했던 모습이다. 당신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사람,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 미움을 받더라도 필요한 일이라 판단되면 기꺼이 감수해내는 열정적인 혁신가, 그에 다가서기 위해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천재성을 갖춘 예술가. 그 예술가가 바로 당신이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당신은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시장에서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때로는 가격이 아니라 인간성과 리더십이다. 미국의 대형 식료품 매장 트레이더 존은 절대 물건을 싸게 팔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엔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과 새로운 개발 상품, 그리고 쇼핑하는 재미가 어우러져 소비자들이 저절로 찾아온다.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하며 물건을 사던 사람들조차 이곳을 찾는다. 이런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많다. 직원들의 감성을 소중히 여겨 고객에게 큰 감동을 주고 결국 아마존에 인수된 자포스, 그리고 탐스의 신발 기부. 반면 단순한 저가 전략은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가격만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충성 고객이 되지 않으며 그들을 잡으려 가격 경쟁을 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더욱 평범하게, 더욱 표준에 가까워지는 것. 하지만 당신이 창조할 것은 더 빠르게, 더 독특하게, 그리고 더 인간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큰 규모의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창조해 나갈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이다. 아마존의 미케니컬 터크. 어떤 프로젝트를 여기에 올려놓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것을 나누어 완수한다. 비용은 오프라인에 맡기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저렴하며 분담되어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회사의 화이트 칼라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단순한 노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브리테니커 사전과 위키피디아를 생각해보라. 사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엄청난 돈과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위키피디아는 그보다 더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업데이트되며 비용도 들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 그곳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 말라. 불과 몇 세대 전만 하더라도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하러 간다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낯선 개념이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무렵 사회는 엄청난 격동의 시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린 또 다른 변혁의 시기.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술이다. 예술가, 곧 창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공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미래는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진정 창조하는 요리사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톱니바퀴의 평균을 위한 삶은 끝날 것이고
여러분이 없어도 돌아가던 그 시스템은 결국 해체될 것이다. 그럼 누가 창조자이고 예술가인가?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크리에이터, 유튜버, 블로거, 음악가, 작가. 이들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지지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페레즈 힐튼은 블로그에 쓴 글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었고, 에비 라이언은 매일 작은 유화를 한 점씩 그려 이베이에 올려 1년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며 그 제작과 유통, 그것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인 동시에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의 일은 그 누구로 대체될 수가 없다. 바로 스스로 린치핀이 된 것이다. 이제 성공하는 길은 남들보다 눈에 띄고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차이점이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남들과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남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겠는가? 자신의 가치에 걸맞은 것을 얻고 싶다면 무조건 튀어라.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인가? 이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 두려움에 굴복하고 시스템에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며 그 길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나는 지금껏 자신의 내면에 예술성을 품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이 타고난 그 본능을 죽이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는가? 우리는 누군가 시키는 것을 하고 싶어 하도록 교육받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무서워했다. 그리고 혼자 결정을 하면 어쩔 줄 몰라 멍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튀어라. 참여와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 당신만의 직관과 혁신과 그 통찰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그 쓸데없는 걱정을 말고 그것을 펼치라. 4살 때 당신은 예술가였고 7살 땐 시인이었다. 어떻게든 눈에 띄어라. 스스로 판단하고 예술을 창조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라. 그리고 관대하라. 그러면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다.